속도다. 왜 재석아? 재석이라뇨? 어? 왜? 아, 너무 떨려. 왜? 그 저기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뭘 또 면접을 봐? 당연하지요. 들어오세요. 촬영 너무 안 해봐서 요즘. 촬영이 아니라 지금 뭔 소리를 하고. 뭐 하는 건데? 또? 하나 이 양반이 진짜 뭐 하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오시라고. 네. 네,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소속이 어디예요? 안테나. 안테나? 나, 어. 아, 그 저기 뭐 저 유희열 씨가 있는 어, 그 엔터 회사 얘기하는 건가? 작년에 수고했다고 안테나에서 차에 줬어. 차를 사줬어? 아, 나는 제일 오래된 차를 다... 야, 이거 조사해봐야겠군. 안테나가 지금 차살 형편이 아닐 텐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나 지금 강력반 유반장이야, 이 양반아. 저... 이거 안테나 압수수색하면... 아, 잠깐만. 알았어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요즘 제일 지금 화두는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냐고 곡 써서 그래요. 이번에는 약간 클래식 공연이어서... 아, 죄송해요. 아우. 얘기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우리 팀에 맞는지 네.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봐도 돼요? 어. 미란다 원칙 한번 아시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네. 도망칠 수 있다나? 아, 저 잡았는데 도망칠 수 있다니?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자, 순발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왕복 달리기입니다. 저기 문을 찍고, 예, 여기까지. 자, 추진으로 좀 재볼게요. 시작!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산기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 시계가 정말, 초시계가 어딨나? 김실장! 문 좀 닫아줘봐! 누구요? 김실장. 김실장이 누구야? 김실장! 문 좀 닫아! 김영사! 문 닫으라고요? 김영사, 문 좀 닫아! 실장이 아니고 김영사! 젊은 사람이나 또 그 김실장 부른다고 오는 사람이야. 자, 다시! 자, 준비 시작! 탈락! 왜? 무슨 말도 안 되게 이게 1초 반!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아니, 해봐. 어떻게 그걸 그렇게 오래 걸려? 시작! 자! 내가 훨씬 빨라! 봐봐, 다시 한번 필름 돌려봐봐! 필름, 요즘 누가 필름을 써? 아니, 지금 뭐야? 요즘 누가 필름을 써? 내가 훨씬 더 빨라. 자, 내가 한 거 지금 3초 안 걸렸을걸? 자, 시작! 괜찮으세요? 아니, 거지 같은 약간... 나 느낌은 되게 빠르지 않았어? 아니, 느낌도 별로 안 빨라. 됐고, 저... 원하죠? 누굴요? 날. 아, 솔직하게 얘기해드려요? 탈락이에요. 다음 저기 형사들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니, 얘는 형사복을 하고 왔네, 무준은. 나는 뭐야? 마사, 모시고 나가. 나? 모시고 나가. 같이 나, 모시고 나가. 이렇게 하면 좀 이길 수가 없어요. 앉으세요. 아, 저 근데 죄송한데 총을 쓰지도 않는데 왜 거기다가. 아, 오늘 총 준다 그래가지고. 총 안 주세요? 왜요? 아니, 나는 오늘... 아, 굉장히 그거 좀 뱉던 분 같네.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조기 졸업한 이제 신입이에요. 어디를 조기 졸업? 경찰대요. 아, 경찰대 나오셨어요? 한 학기 다녔거든요. 한 학기만에 조기 졸업을 했다고요? 원래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법대요? 네, 원래 법대 가려고 했는데. 경찰대를? 네네. 활동적인 걸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실례된 얘기지만 장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꼭 수사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난 이런 장기 있다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흥이 넘칩니다. 저 춤꾼이었어요. 아, 그럼 혹시 어떤 음악에도 괜찮습니까? 당연하죠. 모두 다 돼요? 네네. 아,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이 음악 그냥 바로 한번 들어볼게.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아, 예? 예, 한번 좀 일어나 보시고. 자, 음악.
근데 저기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잠깐만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안 창피한데요? 전혀 안 창피한데요? 안 창피한데요? 어, 근데 제가 왜 창피했죠? 죄송합니다. 아.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 예, 하나만, 예, 예. 하나만 더. 공개 수배, 공개 수배. 죄송한데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안 창피해요? 아니요, 전혀 안 창피해요. 다 합니다. 시키면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약간 좀 깡이 있는 편이네요. 예예예. 예, 예. 아. 어, 별명이 치타였어요. 치타? 예예. 예. 아, 그럼 뭐 몸도 굉장히 좀 유연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침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우리 그 팀에 필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 다리 찢기 일단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볼게. 다리 찢기 일단 가능하거든요. 해볼게요. 예, 아이, 개, 아이, 저, 저기 하시면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아, 됐죠? 어떠세요? 저는 아직 못 보셔. 다리가 다 찢었잖아요. 찢었잖아요. 봤죠? 됐죠? 괜찮아요. 어, 말이 튀어나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뭐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 아, 예, 예.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면은. 아, 예, 예. 예. 저희 팀에 투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가세요. 네. 내가 저번에 면접 본 분들. 아, 왔네, 왔네. 예? 어, 오셨어. 어, 아. 아, 왔네, 왔네. 예? 어, 오셨어. 어, 아. 아, 그때 그 분들이구나.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 일단 저기 좀 자리 좀 앉아요. 어, 저 환영합니다. 오, 야. 네, 네, 네. 저희 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 야, 네. 이제 우리 강력반 잘 돌아가겠네. 어, 확실히 또 들어오셔가지고. 강력반이 힘이 무섭대요. 아, 네, 반갑습니다. 원근법이 없다. 확 들어. 어디 저기 카메라 감독님이 좋아해요. 늘 주의해요. 중단될 필요 없다고. 그냥 늘 주의해요. 일단 저 인사들 좀 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찰대학교 23기 수석 졸업생. 강력한 팀 경력 12년 차. 야, 잠깐만 앉아. 예.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경찰대학교. 아, 박교재. 뭘 사각하지? 아니, 과장님. 살려야 돼. 우리 그 경찰대학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경찰대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상황극이니까 영대 특이한 거 아니고. 아니, 저 촬영을 한 적 있어요, 과장님.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경찰대학교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무사해지. 김형사입니다. 아, 그리고 네. 저는 체조 특채로 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체조를 하다가 특채로 운동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네는 뭐 그 출신 얘기 안 해. 다 지금 뭐 경찰대학교 뭐 이런 거. 경찰대학교 몇 개? 저는 기계체로. 기계체조로. 기계체조가 뭐야? 기계체로 들어왔대. 선배, 우리 선배 지금 누구 들어왔어? 앉아. 앉아. 뭐, 우습게 보는 거야? 경찰대학교. 야, 걸리는 거야? 경찰대학교 10개 10개. 기계체로 들어왔대. 경찰대학교 10개 기계체 전공. 경찰대학교 10개 10개. 범죄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스타일입니다. 저기 왜냐면 범죄자를 쫓을 때 네. 웃으면서 날 착착 웃어. 약간 진격의 형사예요. 저 엘리트 그분이죠? 그.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경찰대학교 나왔고요. 조기 졸업했습니다. 한 학기 다녔고요. 한 학기 다니는 건 잘 보통 진짜 잘은 모르는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한 학기만에 조기 졸업이 돼요? 네, 너무 잘해가지고요. 범인도 잘 잡습니다. 유연합니다. 아, 네, 유연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쩌면 환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해도 미안다 없지 마세요? 알죠, 알죠. 뭐, 이게 무조건 뭔데? 행사할 수 있으면 무조건 행사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중간에. 무조건 행사할 수 있으면 당신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은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 그리고 저 이쪽은 우리 저 정봉훈 씨. 나 어디 나왔어? 예? 나 어디 나왔어? 그 저기 반장한테 한 번. 아, 저기 좀 우리도 반장님한테 말을 놓지 않는데 좀 아, 저는 음악 하다가 특채로 똘똘할 것 같다고. 어... 네, 그 아까 저 서장님? 서장님이 뭐예요? 뭐 반장님이요. 반장님이 예. 저 반장님. 반장 사장님. 반장님이 저 쪽 한 번 알아봤죠. 경찰 쪽 알아봤는데 제 로망이긴 했어요. 예. 이런 데서 막 말이야, 죽어!
막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